어떤 청년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 문제가 없는 교회를 한 교회 소개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교회를 소개시켜 줘야 됩니까? 무속교회. 네, 무속교회를 소개시켜 줘야죠. 그때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자네가 돌아다니다가 그런 교회를 찾게 되거든 꼭 나에게 연락을 해주게. 나도 그 교회에 가서 목회 한번 해보고 싶다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만일 그런 교회가 있다면 절대로 자네는 가지 말게. 자네가 그 교회에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다시 문제가 생길 것이라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문제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데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집도 없습니다. 옆집을 보면 다 잘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옆집 남편은 아내에게 그래 잘해줍니다. 우리 남편만 내한테 못해주지. 참 옆에 있는 남편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남편은 진짜 남의 편이라 남한테만 잘합니다. 옆집 아내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옆집 마누라는 그렇게 남편한테 잘하는데 우리 집 마누라는 바가지만 끌고 되는데 죽을 것 같습니다. 옆집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데 우리 집 아들은 늘 말썽입니다. 보기에는 다 잠와 보이는데 들어가 보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시면서 편안해 보이십니까? 네. 문제가 없어 보입니까? 네. 다 쇼입니다. 보기에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다 문제가 없고 좋아 보이지만 들어가 보면 문제 없는 사람, 문제 없는 집, 문제 없는 교회, 문제 없는 마을, 문제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다 평안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가까이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여기 있는 모두다. 이 길에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마음의 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이 가진 짐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은 문제, 그 짐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생각연구소라는 곳에서 펴낸 책 중에 행복의 힘이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른손이 없이 태어난 저 아이처럼 오른손, 맞죠? 오른손이 없는 상태로 태어난 소년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축구입니다. 축구를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왠지 오른손이 없다 보니까 이게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아이는 부모는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축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검사를 하고 진료를 받고 의사한테 딱 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야야, 너는 어떤 장애가 있노? 라고 물었을 때 이 아이가 대답할 말은 뭡니까? 팔이 한쪽이 없습니다. 나는 왼쪽, 오른쪽 팔이 없는 장애를 가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아이는 그 선생님을 딱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장애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오른손이 없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말은 아주 비슷한데 아주 다른 생각입니다. 내가 장애가 있다는 거랑 나는 오른팔이 없다는 거랑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아이는 밝게 축구할 수 안 있겠습니까? 오른손이 없다고 축구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축구 못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아이는 밝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에 빠지면, 특별히 나쁜 생각에 빠지면 그 안에 쑥 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쁜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불길해지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낙심되는 생각으로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일,
까지도 생각하다가 불길한 그림을 막 그립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될 건데, 최악의 경우 나는 못 살 거다 하고 결국은 뭐 할까요? 네, 죽습니다. 나쁜 생각에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생각을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든 경우를 만나는데도 그곳에서 쓰러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도 그곳에서 잘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 일어날까요?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잘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을 위해 사람 아니겠습니까? 믿음 구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빌 언덕이 있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또 밝은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겨낼 수 있다 하면서 밝은 모습, 밝은 생각으로 나가야 하고 힘을 내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밝게 희망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만큼 큰 것이 되지만 이 우리 교회보다도 큰 문제도 밝게 생각하면 이렇게 작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짐이 무겁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고 나에게만 있는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만 지고 있는 짐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그 짐을 대할 때 밝고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대하고 생각하여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짐, 내 앞에 있는 문제 앞에 마음을 잘 먹으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 좀 밝게 생각하려고 하지만 자꾸 내 마음이 그쪽으로 안 가고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무너지는 마음을 다 잡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 옛말에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지만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됩니다.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옆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웃 사촌이라고 합니다. 우리 옆에는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지체 한 몸된 성도들이 우리 옆에 딱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있으면 뭐 해야 될까요? 내가 못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고 또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같이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다시 올라가야 되겠네요.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 혼자 있을 때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혼자는 쓰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담 만드시고 하와를 그 옆에 만들어서 아담 옆에 같이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각 마을이 다 다릅니다만 마을들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민으로 우리는 그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 아니겠습니까? 옆에 이웃집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옆에 이웃 때문에 내가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서로 돕고 살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같이 있는 이유는 서로 돌보고 서로 살피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그들은 서로 돌봤습니다. 자신의 재산,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불만이 없었을까요?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 나는 적게 주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과부들을 왜 빼먹었냐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누고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해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베드로가 잡혔을 때는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많은 선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들은 같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저쪽 교회가 힘들다고 하면 헌금을 해서 그쪽으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같이 짐을 져주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서로의 짐을 져줘야 됩니다. 혼자 이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같이 하면 힘이 됩니다. 저는 지난달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게 이쪽 사진은 전신마취하고 나와서 비몽사몽간일 때 뭔 말 하는지도 모르고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기억도 잘 안 나옵니다. 옆에 사진은 저기는 이제 찢은 자국입니다. 목 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 목 땀은 얼마나 땄는지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수술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했느냐 그걸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을 땄는데 생사를 찢었는데 안 아팠냐고.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아프긴 아팠습니다. 안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안 아프다는 말을 안 하고 싶습니다. 아프기는 아팠습니다만 심각하게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진통제 몇 번 맞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죽도록 아파가 맞았느냐? 안 맞으면 좀 아깝고 병원에 왔는데 조금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통제도 한번 맞아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 아팠습니다. 앉아서 책을 보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 편안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 편안했습니다.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잘 끝난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많이 아프지도 않고 붙어있던 혹 목을 따가지고 뒷목을 땄지만 잘 따고 잘 제거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혼자 하면 무섭고 두려울 수도 있겠습니까? 목을 찢는다는 게. 하지만 기도하고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성도님들과 많은 분들 때문에 제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하면 힘이 됩니다. 같이 하고 짐을 나누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저는 장례식이 있으면 꼭 한 번은 갑니다. 그리고 갈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례식뿐만 아니고 동네 장례식을 나도 발인 아니면 화장장까지 갈 수 있으면 저기 장지까지 가려고 합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같이 하는 것이 짐을 들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쉽게 넘어지고 패합니다. 두 사람이면 좀 낫습니다. 세 사람이면 이길 수 있습니다. 같이 짐을 져주는 것이 힘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같이 짐을 져줘야 합니다. 또 우리 같은 마을에,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같이 연합하고 있는 연합회 위에도 믿음의 공동체까지도 우리 서로 짐을 져줄 때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들에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에서 서로의 짐을 져주고 서로를 이렇게 세워주는 멋진 믿음의 동역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짐이 내가 질 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짐을 질 때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짐을 딱 지려고 하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좀 이길 수 있습니다. 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힘을 모으면 더 큰 짐을 질 수도 있습니다. 잘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도와줘도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쪽 유다왕 요사밧 왕이 남쪽 유다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세계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아무리 여호사밧이 믿음으로 잘 산다고 해도 손바닥이 이제 나라가 손바닥만 합니다. 아주 작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떨어지고 부지파니까 손바닥만 한 땅입니다. 옆에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이러면 뭐 해야 됩니까? 제일 처음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여호사밧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백성들도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런데도 손바닥만 한 땅에 옆에 많은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힘이 딸립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몰려오는 두려움을 내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아멘.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께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너희들 싸울 것 없다. 전쟁 구경이나 해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전쟁을 구경하러 갑니다. 전쟁을 구경하러 찬양대를 제일 앞에 세우고 군대를 그 다음에 세우고 백성들과 같이 전쟁 구경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전리품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 짐이 너무 커서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이끌어가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큰 확신, 예수쟁이의 큰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러심이라. 아멘. 여기 담대함은 확신입니다. 우리 다른 표현으로 하면 확신. 헬라어의 다른 표현으로는 확신도 됩니다. 우리가 가진 확신이 뭡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 이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확신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도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염려, 우리의 짐을 맡기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신다.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이 주님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단단히 가져야 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을 것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짐이 있을 때, 무거운 것이 있을 때 내 힘을 단단히 묶고 내 마음을 힘을 내야 합니다. 이웃과 같이 짐을 져야 합니다. 또 해야 될 일은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찾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짐, 우리의 모든 염려, 모든 걱정을 맡기고 짐 때문에, 염려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두는 문제, 각자의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문제를 바라보며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밝게 보고 힘을 내야 합니다. 문제를 혼자 안고 끙끙대지 말고 우리 이웃과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눠주며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께 내 짐, 내 염려, 내 문제를 맡기고 힘을 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짐을 나만 지고 힘들다고 끙끙대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성도들과 함께 짐을 나눠지고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주님께 내 짐, 내 문제를 다 맡겨서 주님과 동행하며 신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